최소한 우리 중 일부는 왜 개를 사랑하는가? 나는 왜 브레닌을 사랑하는가? 곰곰 생각해보니 이런 비유가 좋겠다. 개들이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오래도록 잊혀져 있던 깊은 구덩이를 파내기 때문이라고. 그 구덩이 속에는 영장류가 되기 이전의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때 늑대였던 우리의 모습이다. 이 늑대는 행복이 결코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 늑대는 진정한 관계는 결코 계약에 의해 성립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먼저 신의 의가 있다.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계산과 계약은 항상 그 다음이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속의 영장류는 결코 늑대보다 먼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58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사사 58회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에 읽기 딱 좋은 책.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철학. 이런 건 뭔가 춥고 메마른 계절 혼자 꽁꽁 틀어박혀서 읽으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혹시 철학서를 읽는다. 물론 저희가 읽는 건 굉장히 말랑말랑한 대중 철학서이지만 이런 철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는 게 개인적으로 어떤 점이 좋으신지. 약간 철학 서를 읽으면 내가 이렇게 지구 위에 이렇게 땅 위에 딱 붙어서 막 살고 있는데 내가 살 때는 내 옆이랑 뭐 이렇게 조금 내 시야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뭔가 우주선 같은 걸 타고 위로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조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그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뭐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읽으면 조금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일단 대중 철학서든 일반 철학서든 태반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는 순간에는 약간 지적 허영심 같은 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책도 읽는구나. 스스로를 약간 칭찬하는 마음이 들면서 태반은 못 알아듣지만 간혹 이제 알아듣겠는 구절들이나 어떤 개념들이 나타났을 때 그 개념들이 주는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삶이 그냥 관성으로 막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 누가 뒷더미로 확 잡아채면서 멈추라고. 이건 뭐야?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야. 그때 느끼는 서늘함 같은 것들이 이게 이제 못 알아들음에도 계속 읽게 하는 그런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망의 느낌 있잖아요. 어떤 매몰되지 않고 본질적인 거를 보다 보면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훨씬 나 자신에게 거리두기도 하게 하고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허영심을 채우신다 그랬는데 저는 약간 유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적 유희? 놀이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뭘 알아야 놀이? 놀이도 규칙이 있는 건데 그 규칙을 알아야 노는데 솔직히 알지는 못하겠어요. 우리가 뭐 야구 뭐 규칙 알아야 되는구나.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은 전 유럽 아마존 5년 연속 베스트셀러였다고 굉장히 크게 써 있어요. 마크 롤랜즈의 철학자와 늑대라는 책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책인지 항아님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철학자와 늑대는 큰 개와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때문에 성인이 되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마자 개를 키우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늑대 가족에게 홀딱 반해 새끼 늑대를 입양하게 된 한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한 남자가 생후 6주 된 새끼 늑대 브레닌을 맞이해 11년간 살아가는 우당탕탕 동거의 기록입니다. 강아지의 몇 배 되는 에너지로 말썽을 피우는 브레닌을 길들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부터 함께 달리고 운동하고 직장에도 데려가고 럭비 시합장과 뒤풀이도 함께하고 대륙을 건너 이사를 하며 함께 새 식구를 맞이하고 마침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브레닌을 간호하고 무덤을 만들어 추모하는 이야기죠. 또 이 책은 늑대를 키우면서 변화해가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박사학위를 받고 24세의 철학 교수가 된 에너지 넘치는 한 남자가 같이 살게 된 늑대가 집안을 온통 망쳐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늑대를 데리고 강의실에 출근하고 걸핏하면 크고 사나운 개들과 싸움이 붙는 늑대를 제지하고 보호하는 데 노련한 기술을 익히게 되고 늑대를 적대시하는 인간들 속에 살기 위해 이 개는 늑대가 아니라 말라뮤트라고 거짓말을 하고 늑대를 위해 친구가 될 개를 입양하고 늑대의 딸인 늑대개를 또 어쩔 수 없이 데려오고 늑대와 개들의 리듬과 필요에 맞추어 삶의 리듬을 구성해가는 마침내는 부모님께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니? 라는 걱정 섞인 질문을 여러 차례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늑대와 함께 살아가면서 늑대를 통해 인간을 발견하고 성찰해간 철학자의 사유를 담아낸 책입니다. 저자 마크 롤렌즈는 늑대를 통해 우리가 규정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 숨은 이면, 즉 우리가 주장하는 인간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간 그 자체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크 롤렌즈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 이성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지, 악의 본질은 무엇이며 악은 어디에서 오는지, 약자를 고려하는 진정한 원초적 입장은 무엇이며 그런 관점에 서면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되는지,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행복은 무엇이며 죽음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와 같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매력적이고 우아한 늑대 브레닌을 상상해보고 브레닌의 진정한 반려인이었던 근육질의 철학자를 그려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철학적 사유를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근육질의 철학자님에서 빵 터질 뻔했어요. 저희가 상상이 더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딱 표지 앞에 날개에 보면은 철학자님은 확실히 상상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철학자님 훌륭하신 지적인 상상으로. 네, 근데 여기 늑대 있잖아요. 브랜닌. 이 책의 주인공 이 브랜닌은 정말 생각보다 크고 늠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죠. 네, 굉장히 멋있고 실제 이런 사진이 더 나은 경우 예외의 경우구나 느꼈어요. 이 책 간단 소감 우리 얘기해 볼까요? 어떠셨는지. 저는 반려동물 책인 줄 알았는데 철학서구나. 이게 저의 간단 소감이었어요. 저도 우당탕탕 늑대와 함께 사는 동거일기 쪽일 줄 알았는데 네. 그거보다 늑대와 살아가면서 늑대를 통해 바라본 인간의 본질 이런 그쵸. 느낌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브레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늑대를 데리고 다닌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게 개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우리 주위에 있는 말라뮤트도 사실은 종을 특정할 수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늑대 아니야? 이렇게 외관을 비교해서 분별이 어려우면 약간 더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힘센 애들은 늑대에 가까울 수도 있겠구나. 그게 몇 했어요. 퍼센트 이렇다면서요? 섞여 있는 게 늑대개가 여기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90%까지 허용되는 곳에서 이제 96%. 96까지요? 저는 90인 줄 알았어요. 그럼 그냥 거의 늑대 아닌가요? 그래서 혼혈의 그 퍼센트지가 허용되는 게 조금 이렇게 규정이 있나 봐요. 근데 사진을 보면 생각보다 너무 크고 무섭게 생겼는데 주변 사람들이 개라고 믿어주고 그렇게 주변에서 또 브레닌을 좋아하고 예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니까 예뻐하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신 것 같아요. 철학자님께서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고 외딴 곳 시골에 짓고 하시고 이런 거 보면 힘드셨던 거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는 철학이 얼마나 삶에 대한 것인가 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221쪽에 작가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진짜 어려운 것은 의미를 추구할 때 왜 우리의 삶은 진정 중요한 것에서 더 멀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 실존이나 삶의 의미, 목적, 본질에 대해 탐구를 하는데 그게 깊어질수록 삶과 점점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책은 얼마나 철학이 삶에 대한 것인가를 그냥 전체에 녹여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로서 굉장히 큰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 책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철학자는 늑대를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어떠셨나요?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의 인간의 특성. 제일 크게 나오는 거는 홉스의 사회계약설. 인간은 관계를 맺을 때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간은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혹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해를 끼치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가 가장 약화된 게 가족이지 않나. 가정과 사회를 구분한다면 그 경계로 구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로 보면 이 늑대는 이 작가에게 가족인 거예요. 기본적인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맨 처음에 브레닌을 데리고 왔을 때 길들이는 걸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길을 들여야 같이 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 저자가. 변명처럼. 네, 네.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길들이는 걸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 자기 세계로 지금 매력적인 늑대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적응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읽으면서 계속 느끼게 된 거는, 사실 더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인 거예요. 마크롤렌즈가 자기의 삶을 이 늑대랑 같이 살기 위해서 엄청 바꾸는 되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냠냠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가족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이런 애가 나한테서 태어날 줄 어떻게 알았으며. 이런 면이 있었는지. 네.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감당하고 내가 맞추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아. 아래층이 있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아이를 키우면 거기에 맞춰서 집을 구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절대 탈 수 없는 아내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동물을 존중해야 된다, 동물권 이런 거에는 오케이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동물을 인간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에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여기서 그 작가가 성적 욕구인 에로스나 인류애적 사랑인 아가페와 구별되는 가족의 동료에 대해 얘기하면서 필리아라는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필리아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다. 감정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어떤 의지나 행동으로 발현되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라고 그 늑대와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해 좀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를 키워본 적이 없긴 한데,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아끼면서 키우시잖아요. 근데도 개를 기를 때 보상을 주면서 뭐 앉아, 뭐 아니면 뭐 굴러, 뭐 이런 거 훈련을 시키고 재롱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브레닌에게 그런 걸 왜 시키냐라는 부분이 좀 개 키우는 거랑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레닌도 그걸 할 이유를 못 느끼고. 그게 사람들이 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 이 철학자가 늑대와, 그러니까 브레닌과 관계 맺는 것처럼 진짜 동등하게 계약이 아닌 순수하게 신의로 맺어지는 관계인가라는 거는 조금 다시 생각하는 게 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왜 브레닌이 나한테 재롱을 떨어야 되는가? 네. 필요 없다. 네. 저는 반성하긴 했어요. 저는 아이한테도 재롱을 떨게 하고. 아기한테도 시키잖아요. 내가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너를 보살피면은 아이는 나에게 기쁨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완전 아가할 때도 막 이쁜 짓 해보라고 하고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간 존재로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해 약간 반성했어요. 생각해보면 레셔널이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라는 게 어원적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야, 혹은 뭐 이성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계산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계산이라는 게, 계산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뭐 예를 들어 논리라든지 합리라든지 이런 말로 바꾸면 또 조금 그 나쁜 느낌이 중화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영장류의 한계와 부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늑대와 대비하면서 계속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너무 영장류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합리와 네. 이성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했던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쫙 반추해내는데 그래서 계속 이 영장류는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를 계속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철학자 자체도 영장류이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한계라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인간의 이해 방식인 거죠. 여기서 보면 지능에 대해 얘기가 나오면서 역학적 지능하고 사회적 지능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영장류는 사회적 지능이 발달되어 있고 그게 뇌를 키웠다. 역학적 지능이라는 거는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거라면 사회적 지능이 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문제 상황이 닥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미리 뭔가 이제 공감 능력도 있으니까요. 상대의 반응까지도 예상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의 태도를 취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구술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작가가 뭐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냥 그 특징, 영장류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끔 진화되어 온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이걸 워낙 시니컬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분의 농담 스타일이 저한테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싫어하시는 분은 또 싫어할 수도 있겠다. 약간 너무 불편한 진실들을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막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철학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어렵지만 오히려 고등학생들한테 쉽지 않을까? 우리 고등학교 때 한창 많이 배우잖아요. 이 윤리 시간에도 배우고 뭐 동양 철학, 서락, 서양 철학. 이제 그 다 까먹은 저희들이나 힘들지 그 친구들은 오히려 좀 더 와닿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개념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연장된 정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예를 들면 휴대폰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100개도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외울 수 있는 게 한두 개? 중요한 가족 구성원 몇 명 거? 외에는 못 외운다. 그게 우리의 정신을 핸드폰에게 연장시켜 놓은 거죠. 그 기계에. 근데 이분은 반대로 개는 사람에게 그 반려동물들은 사람에게 그 연장된 정신? 그 사람이 다 해주니까요. 다 챙겨주고 본인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 보고 그러니까 개가 인간에게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이용해서 뭐 번식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런 신선한 시각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일상적인 행위를 되게 체계적으로 설명해내죠. 영장류답게. 그래서 그런 재미. 그 왜 되게 유명한 여기 보면 사악한 전기 왕복 상자 라는 꼭지로 이제 나오는데 그 동물 실험들이 왜 문제적인지를 말해주죠. 동물 실험의 예들이 예전에 저는 학교에서도 배웠던 것 같은데 파블로프의 개라든지 전기 실험을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뭐 이 동물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맞아요. 그건 뭘 의미한다라는 식의 이제 실험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그냥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과학적인 가설의 설정과 그것의 검증이구나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생명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꼭지여가지고 이런 문제제기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읽기에는. 여기서 또 계속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의 평범성이라든지 한나 아렌트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어떤 악의 모습이 과연 어디에서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악은 동기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보이는 건 결과뿐이고 결과가 나빴다면 그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절을 떠올리면서 이제 현실을 떠올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마음이 아팠다니 유감이다 라는 식의 이제 사과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게 다 부질없구나. 사실은 사과도 아니구나 저거는. 내 동기는 악이 아니었다는 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현실 범죄의 재판 결과를 볼 때 되게 많이 생각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죽었는데 판사는 뭐 고의성이 없었다, 뭐 심신미약이었다 이런 식으로 감형을 해주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게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진짜 의도를 보는 게 맞는 건지 행동을 보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마크 롤랜드는 계속 얘기해요. 본인이 결과 지향주의자고 결과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괴로워하기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늑대가 인간처럼 병에 걸리고 종양이 생기고 수술을 하고 견딜 수 없어 하고 막 합병증이 생겨요. 그 병수발을 해내면서 본인이 이제 그 늑대에게 어쩔 수 없이 너무나 괴로운 치료를 주사도 놔야 되고 너무 아픈데 상처를 계속 긁어내고 소독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지만 늑대에게는 굉장한 고통이고 그거를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관계에서 결국 자기의 그런 신념으로 보자면 자기는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약간 모순에 부딪히면서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안락사를 결심하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늑대를 보면서 여기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고뇌하고 고민하는 존재가 바로 영장류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결과 지향주의자가 아닌 입장에서 우리가 쓰는 전략이 그런 거죠. 심신미약 나쁜 막 살인을 저지르거나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 심신미약 상태였다. 그게 여기서 이제 꼬집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전술 중에 하나다. 자신의 그런 약함을 부각시키고 강조함으로써 이제 상대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굉장히 낮추어 보게 만드는 그런 자신의 힘을 낮추어 보게 만드는. 근데 자기가 힘이 강할 때는 그 전략을 반대로 쓰고 상대를 낮추어 볼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나 자신을 굉장히 낮춰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호소하는 그런 걸 굉장히 또 시니컬하게 막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맞지 않나요? 지각했는데 죄송해요. 아침에 제가 배가 아파서 사소하게 맨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변명하지 않을걸요? 딱 병원에 갔다 온 지인이고 변명도 필요 없죠. 서류로 증명하는. 아, 요즘에는 모든 게 서류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악행이라는 것이 저는 무지와 나약함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비슷한 생각을 좀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마크 롤랜즈가 기본적으로 이 악이라는 게 직무유기에서 온다라고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의무와 인식적 의무. 그러니까 자기를 충분히 이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나 내가 이거를 해야 될 바를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다 반추해보고 그런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 안 하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덕적 의무와 인식적 의무. 여기서 그 아이만의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도덕적 의무보다 어쨌든 그 인식적 의무라고 네. 부르는 자기가 자기가 행하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사회의 기준에서 그런 거에 어긋나는가 나지 않는가에 대해 검토하고 반추하고 그럴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쵸. 죄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기 자신의 행위나 타인의 행위를 점검할 때 굉장히 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 인상적이었는데 요즘은 인식적 의무에 사람들이 집중하잖아요. 그게 검증 가능하고 체크리스트로 딱딱딱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식적 의무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또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저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 너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몰랐네? 네가 잘못. 이게 되는데 도덕적 의무는 약간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행정기관의 업무 매뉴얼 같은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인식적 목록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도덕적 목록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거를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고민도 들고 그 어떤 도덕적 의무의 측면과 계약이랑 맞물린다면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의 주체를 이성적인 인간
을 벗어나서 이성을 갖지 않은 존재,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 장애인, 노인, 여성, 동물들까지 그 계약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약간 도덕적 의무를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일 거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원초적 입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롤즈의 이야기인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피자를 나눠 먹을 거예요. 네. 제가 잘라요. 네. 그러면 제 걸 제일 크게 자르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마지막 조각을 집도록 순서를 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최대한 비슷하게 잘라야 내가 작은 조각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원초적 입장. 어떤 사회적인 계약을 정할 때 내가 최소한의 이득을 보는 자. 내가 가장 약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가정 아래 그 계약을 만드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학력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인간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존재로 열어놓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동물까지 다 열어놨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진정한 원초적인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철저하게 생각하게 되면 삶이 불편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크롤 렌즈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내가 동물이라면 저렇게 비인간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당하고 저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잡아먹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육식을 포기하잖아요. 네.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분은 결과 지향주의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생각을 자신이 실천할 수 있어야만 그게 정말 자신의 생각인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정말 비건이 되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종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는 근본적으로 너무 영장류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영장류의 존속을 위해서. 네, 네. 아 지금 존속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장류만이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이들하고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섹스도 번식과 쾌락이 전도된 것은 영장류뿐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죠. 영장류가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런 중독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감정 중독자이다. 그래서 이제 영장류의 특성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종의 존속 자체를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감정이나 쾌락 등에 치우쳐 있을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찍 멸종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정말 종의 유지가 우선시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뭔가 환경을 해치거나 다른 종을 멸종시 이런 행위를 하진 않겠죠. 근데 아 우리가 왜 이러고 있나를 약간 이해하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고찰하는 부분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어쩌면 이 너무 사랑하는 존재인 브레닌을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영장류이기 때문에 하는 자기 생각의 어떤 논리적 구축일 수도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고려하냐면 우리의 시간은 일직선상에서 과거에서부터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이 동물은 어쩌면 그냥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는 어떤 시간 만약에 둥글게 돌아가서 그게 무한의 반복이라면 시작과 끝은 의미가 없다. 단지 존재하는 그 순간만이 의미를 가질 뿐이었고 그런 것들의 증거들을 이제 이 브랜닌이나 혹은 그 강아지들의 삶에서 자꾸 찾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철학자의 모습인 것 같아서 되게 짠하기도 하고 그 마지막 부분 중에 이제 질문하잖아요. 나는 브레닌을 잃었는데 브레닌은 잃은 게 뭘까? 그게 뭐죠? 뭘 잃었다고 말하나요? 그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죽은 자는 무엇을 잃는가인 거예요. 저는 브레닌은 잃은 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왜냐하면 브레닌은 항상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환하는 시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영장류는 순간을 비껴나서 순간을 유예해가면서 저 먼 미래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브레닌이 잃어 그렇죠. 브레닌을 잃은 이 순간이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도 돼요?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젊은 작가와 젊은 늑대가
달리는 장면. 저도요. 그 러닝이 진짜 약간 쾌감이 있을 정도로 그 큰 개와 젊은 남성이 빠르게 달릴 때 그 장면을 설명할 때 진짜 쾌감이 있었고 또 하나 진짜 자괴감이 들었던 대목은 뭐냐면 이 사람은 엄청난 쓰기 중독자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천재성이 있겠지만 진짜 놀라운 게 7시에 퇴근하면 자정까지 학술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정부터는 새벽까지 대중서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두 턴을 돌려가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진짜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늑대를 키우고. 그러니까요. 맨날 산책 일찍한 거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인생 일찍. 되게 놀라우신 분이고 그런 그리고 힘에 대한 약간 숭배 이런 것도 좀 맞아요. 느껴져요. 제가 제일 니태적이다라고 느꼈던 게 힘. 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맞아요. 관점 대놓고 영원 회귀 그렇죠 영원 회귀 마지막에 이제 순간을 사는 얘기하는 것까지 그렇게 쭉 맞물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일관되게 그 관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결과 중심적인 것도 본인의 그 실천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심지어 술을 그렇게 마시면서 술을 끊임없이 마신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근데 쓰기를 엄청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내고 네 이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를 읽어볼까요?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149쪽부터 기술되는 그러니까 브레닌이 두 달 된 아기 늑대였을 때 이제 불독한테 목덜미를 물어뜯겨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브레닌은 놀라지 않고 신음 소리만 내는데 강아지가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어린 나이에 맞지 않게 침착하며 깊게 울리는 신음이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엄청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그것은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영장류는 어둠의 복수를 계획하기 위해 황급히 달아날 것이고 자신보다 강하고 자신을 모욕한 자들을 약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 작업이 끝나면 악은 실행될 수 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영장류다. 그러나 나는 자기를 땅바닥에 매다꽂은 불독에게 저항하며 낮은 신음 소리를 내는 새끼 늑대에게서 최고의 나를 발견한다. 신음은 고통이 다가옴을 예견하는 것이며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그것은 내가 새끼 늑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고 삶이라는 불독이 언제든지 나뭇가지처럼 나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여기 너무 좋았어요. 제가 뽑아온 부분은 사실 소금님이 얘기하신 그 장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저자가 새끼 늑대가 그 불독에게 물려가지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텼던 그 장면을 인상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최종적인 대목입니다. 324쪽에서 325쪽이요. 우리는 43kg이나 되는 삶이라고 불리는 불독이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 바닥에 매다 꽂을 때 최상의 상태에 이를 것이다. 겨우 3개월 된 새끼 늑대인 우리는 한순간에 몸이 찢겨나갈 수도 있다. 고통이 몰려오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낑낑대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저항조차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 내부 깊숙한 곳에서 어리고 약한 실존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냉철한 으르렁거림이 울려나온다. 그 으르렁거림은 엿먹어라는 외침이다.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40억만 년의 맹목적이고 생각 없는 발전 끝에 우주가 나를 탄생시켰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이곳에서 엿먹어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은가. 신들은 나에게 아무 희망도 주지 못하고 지옥을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는 내 목덜미를 물고 꼼짝 못하도록 바닥에 매다 꽂았다. 내게 최고의 순간이란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다. 왜냐하면 이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들은 내가 누구인지 정의해주는 역할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어떤 모습이나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 간에 이 우주가 생산해낸 가치 있는 피조물이라면 바로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뽑아온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다. 방금 전에 그 상황에서 그런 어떤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발버둥치지 않는 것이 내 존재의 방식이고 그 자체가 자신의 행복의 모습이다라고 가치 있는 순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행복에 대한 정의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208쪽인데요. 인간들은 행복 중독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쭉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감정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특성 때문에 결국 감정 중독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머 맞나요? 전 이런 거에 너무 빵빵. 아니, 독자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투여할까봐 제가 지금 약간 네, 걱정이 되는. 네, 네. 저는 이런 거 읽으면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감정 중독 너무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들이 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보편적이지 않은 정서를 제가. 근데 그 208쪽에 보면은. 행복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이 감정이 다양해지는 만큼 인간은 점점 세련되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범주가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행복이 무엇이든 그것은 감정이다. 영원토록 부질없이 감정을 추구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정의이다. 다른 동물은 감정을 쫓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감정에 그토록 집착한다. 감정에 강박적으로 집중한 결과 인간은 노이로제에 걸렸다. 노이로제는 감정 생산에서 감정 점검으로 초점이 옮겨질 때 나타난다. 당신은 현재의 삶에 진정 만족하는가? 파트너는 당신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해 주는가? 아이를 기르면서 정말 성취감을 느끼는가? 물론 삶을 점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삶은 우리 자체요. 행복한 삶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의 특성상 우리는 삶을 점검하는 올바른 방식을 터득하지 못한다. 삶을 점검하는 것이 감정을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감정을 점검할 때 그 내부를 살펴서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부재하는지 확인하여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야 시간이 많으면 안 돼. 그럼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불행하거나 우울해진 생각을 할 때가 많아 라고 흔히 말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감정들을 점검하는데 그게 올바른 감정으로 점검되지 않고 나에게 부재한 어떤 감정들을 점검하면서 결국 부정적 결론에 도달하고 나는 우울해. 나는 지금 부족해. 이렇게 나아가는 사고의 흐름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감정에 집착하는 노이로제에 걸린 존재들. 죄송해요. 저는 왜 이런 게 재밌을까요? 아까 이 유머가 많다고 한 건 빨리 사과를 드려요. 아까 유머가 많다는 건 이런 게 유머였다면. 죄송합니다. 네. 뒤에서 작가는 일관되게 실천력이나 힘에 대한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토끼를 쫓아야 된다라는 꼭지에서 마크롤랜즈는 즐거움과 불편이 하나가 되어야 완전한 행복이고 그것은 한쪽을 헐어내면 모두 허물어지는 구조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결국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고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그걸 놓치게 되고 때로는 삶에서 가장 불편한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편안함과 불편함이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 한 번쯤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테드창 단편소설집 당신 인생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